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기다렸던 2020년 내신 대비 강의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연입니다. 자, 갑니다. 저번에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고요. 그리고 본문이 아니라 이제 대화문이죠. 레슨 4 두 번째 강의에서 대화문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 본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자, 갑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가면 돼요. 우리 여기서부터 했고요. 저번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지? 얘들아? 그지?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listen and check 이렇게 돼 있어. 자, 갑니다. 우리 소녀가 얘기합니다. Hi mom, hi dad, 안녕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인사를 하고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하게, 그렇지? 자, as you know 여기 별표 하나만 박아주세요.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표현으로 정리해 주세요. 표현으로. 알다시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s는 우리가 만큼 처리해서. 엄마 아빠가 아는 만큼 해서 알다시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s you know 요거 하나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좀 넣어 두세요. 그래서 알다시피 today is my 15th birthday. 15번째 오늘 생일이야. I haven't had a chance. 여보세요. 여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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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자, 첫 번째. 자, 요렇게 시제를 요렇게 썼네요. 그지? 과거 언젠지 모르지만 과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지? 그래서, 현재의 관점이고,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와 관련이 있고, 물론 과거에 시작은 했지만, 그게 출발해서 쭉 그 기간을 밟아와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시제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오케이. 그렇지. 알고 있지? have pp. 완료 시제 있었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정문을 쓰면 현재까지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려면 이 have가 얘가 조동사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조동사 역할. 그렇지. 그래서 부정문은 have not pp인데 요걸 이제 줄여서 haven't pp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과거까지 뭐뭐했다 했었다인데 나시드 간 거니까 과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와서 쭉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시제 조심하셔야 돼. I haven't had a chance. 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 언제 근데 haven't had는 뭐예요? 자, 얘는 모양이잖아. 모양 우리 아시죠? 가지다라는 동사가 원래 있어. 그래서 거기에 과거형이 해두고 여기까지가 동사고 우리 pp 형태인 pp 형태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have had 이런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가지 못했어.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자,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알다시피 저기 앞에 뭐죠? 그렇지. 명사 뒷자리에 우리 투부정사. 그지? 얘를 꾸며주면서 우리말에 할 real 사운드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thank you 그러면 고마워하다. thank 너에게 너는 거 아니지 사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할 감사해야 할 감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하나의 표현이죠. 이게 thank you for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fo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반드시 그죠? 동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is my parents라고 썼다면 자 보세요. 그래서 동사를 절대로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뭘로 바꾼 거야? 그렇지. ing 가발 씌워서 온 거죠. 그럼 원래 is였었으면 앞에 있는 말과 뒷말을 원래 비동사는 연결하는 역할이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부모님이다. 앞에 있는 말이 부모님이다. 이렇게 됐는데 전사 뒤에는 우리말의 원자님이 겁붙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다를 것을 함께 붙이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시 한번. 감사해 고마워야 할 기회가 없었어. 감사할 기회가 없었어. 뭐 이다에다가 것 붙이면 뭐인 것에
뭐인 것을 감사할 기회가 없어서 뭐인 것을 내 부모님인 것을. 그지? 됐지? 여기 형태, 여기 ing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you have truly been 엄마 아빠 둘 다 진짜로 내 친구였고 현재까지 친구였고 내 선생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완료 썼죠? 완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가 중요치 않아. 과거의 시작은 시작이야. 시작이지만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라는 표현이죠. 우리 완료수에 배웠어. 그래서 현재까지 쭉 내 진정한 친구였고 선생님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였었어. 자, 그래서 thank you for supporting.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사 뒤에 동사 못 옵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준 것이 고마워요. 그죠? 우리말 겉붙인다 그랬어? 나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준 거. And 그리고 always trying. 여기 별표입니다. 자, 여기 and로 이렇게 병렬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ing하고 여기 있는 ing가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ing 족자기 똑같지요.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얘가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thank you for trying 이렇게 나간 거지. 그래서 얘도 우리말 겉붙입니다. 그지? Trying to understand 이해를 해주려고 한 것, 하려고 한 것이 되게 고마워. 나를 항상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게 고마웠었어. 자,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우리 보통 영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try to 그러면 뒤에 try to 명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싹 다 망합니다. 이걸로 바꾸세요. 이건 제가 바꾼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쓰면은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 try to 그러면 뭐뭐 하려고 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려고 하는 건 항상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I'm really proud of you. 그래서 우리 be proud 그러면 뭐뭐 자랑스럽다. 그냥 단어입니다. 그지? to be 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또 뭐 된 것이 your daughter 아빠 엄마의 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요 비동사가 아시죠? 그냥 비동사는 되다의 뜻이 없어. 이다 아니면 있다. 이런 형식일 때. 그지? 맞지? 근데 to 뒤에 저렇게 동사 원형 오거나 조동사 뒷자리 오거나 요렇게 올 때 제가 become 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become. 원래 우리 become이 되다의 뜻이야. 비동사 is, are 이런 건 되다의 뜻이었고 become이라는 원래 동사가 있어요. 그죠? 걔가 되다인데 비동사가 저런 자리에 올 때 become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지. 좋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얘기하면 준영아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지? 이 아이가 뭘 얘기했고, 그죠? 뭘 감사해야 하고, 그죠? 이날은 지금 무슨 날이고, 그죠? 열다번째 생일이야. 이런 내용 파악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핵심 표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 문법, 어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아시지? 여러분들 이제 잘 하니까 뭐 다 잘 하지만, 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됐어요. 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이제 골라버려요. What will the boy? 그 소년이 무엇을 할 것인가? On the weekend, 주말에.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막 책을 읽고, 막, 그죠? 막 생일 파티 하는 것 같고, 막, TV나 보면서, 그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소녀 얘기입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Ari? 야,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그냥 물어보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자, 사실은, 뭐, 그냥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준용아. 우리 비동사에다가 ing 붙인, 이 현재 진행형이 의문문을 만들 거잖아. 비동사 앞으로 보내고 궁금한 거 제일 앞에다 쓰고 what을 현재 진행형이 이미 계획돼 있거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거나 마음 먹었으면 얘가 지금 뭐뭐하고 있다가 아니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뭐할 예정이다. be going to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나갑니다. nothing special. 자, 여기 4번.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또. 자,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있어. 어떤 거. 그러니까 something, anything, nothing.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야.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일본인 놈 새끼들이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 대명사란 말 씁니다. 저는 이런 말 되게 쓰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이 효용사가 원래는 한 단어일 때, 원래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미는데, 명사를 꾸밀 때,
한 단어 때 이렇게 꾸미는데 얘는 띵으로 끝나는 건 앞에서 못 꾸밉니다. 이렇게 뒤에서 꾸며야 돼. 요것도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야, 특별한 것이 없어 이렇게 하죠. 특별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 특별한 것. 근데 영어는 something 형용사야.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로 끝나야 돼. 그래서 something 또는 nothing. 그러니까 nothing은 부정어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Nothing special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중요하게 보시고.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나 그냥 집에 머물면서 TV 볼 거야. 그래서 또 and 썼으니까요. 여기 뭐안쓴 거예요? will 안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will stay, will watch 같은 형태예요. Great. 좋아. 훌륭해.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여기도 보세요. 정확하게 나왔다. 자, this weekend 이렇게 미래 표시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 주면 그때는 뭐라고요? 얘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지? 뭐뭐 하고 있다 했듯이 아니라고 그랬어. 뭐뭐 할 예정이다. 원장님, 뭐뭐 하고 있다. 우리 뭐뭐 하고 있는 중으로 배웠는데요. 물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뜻 많이 쓰이는데 미래를 나타내는 표시어와 함께 뭐 이것도 중요하고 이미 한 번이라도 계획했거나 마음먹었거나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예정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진행 시제에 있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이런 말 하면 멋있어 보이지, 준영아. 원래 현재 진행 시제도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 원래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잖아. 원래 포함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뭐말 예정이다. 얘 같은 표현 하나만 또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얘 이걸로 바꿔 적을 수 있는 거죠. Be going to. 자, 이거 말로만 해 봅시다. 시작. Be going to 해 봐봐. 시작. I am. 물론 줄여도 되고요. I'm going to have, 그지? to 뒤에 동사무용 써야 되니까. I'm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됐어요. Can you come? 올수 있니? 근데 sure. 물론이지. Thank you for inviting me. 날 초대해준 것이 고마워. 초대해줘서 고마워.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니까, ing. 동명사만 써야 된다. 됐어요. 자, 좋아요. Write and talk.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교과서에는 이 다이얼로그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오지만, 이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자습서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이얼로그 정확하게 잘 분석하셔야 돼. 그래서 우린 자습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What can you thank you friends for? 무엇을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고마워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 갑니다. 예시문 한번 읽어 볼게요. 세호, thank you for. 고마워. 뭐한 것이 고마워? 전치사 뒤 ing입니다. 우리 share 그러면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라는 거야. 공유하는 거. 공유해준 것. 공유한 것이 고마워. 너의 umbrella. 우산을 with me. 나하고 함께. 그러니까 네 우산을 나한테 같이 쓰게 해줘서 고맙다고 한 거죠. 자, you're welcome. 그래서 뭐 천만에 뭐 별거 아니야. 그지? 다음에 네가 우산 그지 좋은 거 사와 이 자식아. 자, 미나, thank you for, 해서 my pleasure. my pleasure 표현은 내 즐거움이 아니라서 뭐, you're welcome 이란 다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죠? 대답하는 표현들. 자, 그러면 준용이가 대답해봐. expression. 자, 친구한테 요런 표현들을 고마워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시작. 친구 이름을 부르고, 뭐, 준용, thank you for, 나가면 되겠죠. 자, 시작. 자, my good friend. 내 좋은 친구인 것이 고마워. 시작. 그렇지. thank you for, 비동사 그냥 쓰면 안 돼. Being my good friend. 좋아. 자, 두 번째. 준영, 나를 도와준 것이 고마워. 내 숙제를. 그죠? 숙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숙제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다의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가지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뭐뭐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영어랑 한국어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완벽하게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이해하고 한국말을 잘하면 이 다른 나라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잘 이해하는 거야. 이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시작. 해보세요. 시작. Thank you for. 그렇지.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자, 세 번째. Inviting me, invite. 초대하다, 나를. To your birthday party. 시작. 이름은 미나로 그냥 가보세요. 미나. Thank you for inviting. 이것만 쓰면 되겠죠? Inviting your, to your birthday party. 됐어요. 좋아. 잘했어. 요건 뭡니까? 봅시다. What kind of hair have you given
your friend.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인지 뭐 같이 뭐 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볼게. help를 가지고 이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나를 도와줬다라는 사람, 이게 먼저 이거 X라고 적죠. X를 돕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with 해가지고 여기에 뭐뭐를 도왔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 또 요것도 요렇게도 되는 거죠. 도왔다 사람을, 그래서 여기를 X가 Y 하는 걸 도왔다. O 형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죠? 당연히 O 형식 쓸 때는 뭐라고요? 시작. To 쓰기도 하고, to 없이,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고, 이 help 동사 이놈의 새끼, 이거 변태 놈의 새끼, 이거 특징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보세요. I've helped. 나는 도왔어. 현재까지 도왔다는 얘기죠? 현재 완료시에 썼으니까. 현재까지 도왔어. 내 친구를. 뭐를 도왔어? 그녀의. 내 친구가, 그녀의 숙제를, 내 친구의 그녀의 숙제를 도왔어. 이런 얘기지. 그녀의 숙제를 가지고 함께 내가 친구를 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요걸로 써볼까요? 요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I helped my friend to do her homework.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같은 표현이니까. 또는 to를 뺀 do her homewor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요? 잘 이해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지 속을 만. 다그 정도 나도 다 알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그지 정확하게. 그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what does Jaden ask of Yuri? 유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부탁을 드는 것 같아. 갑니다. 제이든이 얘기합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유리? Can you do me a favor? 하나의 표현이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어? 호의를 해줄 수 있어? 해서 나 도와줄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이런 표현들. 유리가 얘기합니다. Sure. What is it, 제이든? 뭔데, 제이든아? 제이든이 얘기합니다. Can we go shopping?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갈수 있어? 함께? For baseball cap. 뭘 위해서야? 야구 모자를 위해서. 또 누굴 위한 야구 모자예요? A girl, 한 소녀의 야구 모자를 위해서. 옆으로 갈게요.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우리 go 하면 뒤에 이렇게 ing가 옵니다. ing 오면 그냥 간단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지. ing 하러 가다, 그지? 노트에다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go shopping 그러면 쇼핑하러 가다. Go fishing 그러면 뭐라고? 낚시하러 가다. Go bowling 그러면 볼링 치러 가다. 그지? 이런 식으로. Go canoeing 그러면 카누 타러 가다. 카누 있지, 카누. 그 물에서 타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레제 관계돼서 이제 많이 씁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동명사냐 분사냐인데 정말 시간 많죠, 그죠? 그냥 쓰시면 돼. 근데 ing는 왜 쓰는지는 제가 수업 때 설명드린 것 같아. to는 못 쓰고 저기 ing 왜 써야 되는지는 내가 블루클럽 이론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아. 그지? ing 써야 돼. 그지? 어쨌든 뭐뭐하러 가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유리가? Yes, of course. 물론이지. Who is it for? 자, 잘 해석해야 돼. Do you? 그것이 do you? 뭐뭐를 위한 거. 그래서 누굴 위한 건데? 누구 건데? 라는 표현이야. 요거 혹시 모르니까. 조금 조심히 좀 공부해 주세요. Who is it for? Who is it for? 누굴 위한 거야? 제이디 얘기합니다.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내 여동생 케이트 거야. 케이트를 위한 거야. 그래서 유리가 여자 목소리 내지.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자, 진행형이죠. 진행형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지. 진행형이 지금 미래를 나타내고 있지. 뭐뭐 할 예정이다. 그럼 우리 get은요, 얻다 받다 가지다 해서 her, 여기를 x라고 그러고 여기는 y가 아니라 그냥 x. 그래서 영어는 자리죠. 이렇게 자리가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 자리가 나오면 여기에 우리말에 뭐가 붙어요? 에게가 붙고, 대상이 나오면 여기에 우리말에 을을이 붙는 거, 우리 사형식 구조로 쓰이는 거 아시지? 원장님, get을 보고 어떻게 사형식 동사인지 알아요? 원장님 대단하신데요? 아니, 난 get 보고 아는 게 아니야.
뒤에 따라오는 자리를 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저 진행형 지금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거야. 생일 선물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예정이야. 이렇게 된 거죠. 조심하셔야 돼. 제이든이 no 아니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은 isn't 아니야. 언제까지 아니야? 자, 이거는 그냥 전치사를 쓰였어요. 여기 명사 왔으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이에요. 언제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또 요거 until 요 표현 조심해 주세요. 여기 until 제가 접착제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당연히 제가 접속사로 접착제로 쓰면 until 뒤에 뭐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지. 문장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 부정문이니까 언제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생일이 안 되는데 물어보겠죠, 유리가. Then 그러면 why are you getting baseball cap for her? 자, 준용아 잘 봐. 왜 네가 가지려고 해? 베이스볼 캡을 전면구죠? 전면구니까 그냥 X만 끝났으니까 얘는 지금 뭘로 된 거예요? 삼형식으로 쓰인 거지. 그지? 영어는 자리야, 그죠? X로 끝났잖아. 왜너 이거 베이스볼을 살, 이거 이 모자를 살려고 그래? 그녀를 위해서? 그냥 삼형식으로. 만약에 이거 사형식 쓰면 저것처럼 이 구조하고 똑같이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영어는 자리니까 getting 뒤에 사람 쓰고 뒤에 대상을 쓰면 되죠. 그럼 사형식 문장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말로 해볼까요? Why are you getting her a baseball cap? 이렇게 나가겠지? 좋아요. 제이딘 얘기합니다. She broke her leg. 자, 그녀는 부셨어. 그녀의 다리를. X를 부셨어. 자, 얘는 수동태 쓰면 안 돼요. 그냥 타동사로 이렇게 해서 다리를 부서뜨렸다 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조금 조심하게 공부해 주시고. Why she was writing? 그녀가 뭐 하는 동안에? 자, 뒤에 이렇게 문장이 나가니까, 문장이 나가니까 얘가 접착제죠. 뒤에 이렇게 뭐뭐 동작을 하고 있는 ing 동작이 표현이 나오면 얘는 우리말에 동안이란 뜻을 쓰이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돼. 자, 준효아 대답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여기 지금 뭐 썼어? 과거 진행 썼죠. 여기 뭐 썼죠? 과거 시제 썼지. 왜 이걸 달리 썼어? 수업 때다 설명했지, 그지? 준영아. 그렇지! 어우, 천재. 대단한데? 어휴, 역시 너는. 여보세요. 그죠, 그지? 인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그지? 근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당연히, 언제 뭐라고 그랬어, 이거? 먼저, 조금 더 길게, 동작을 먼저 하고 있었어. 런걸 액션. 그지? 자전거 타고 있는 동안에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짧게 중간에 끼어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지? 아이고 이거. 칸이 될라나 모르겠다. 쇼럴 액션이라고 해서 원장님이 그지? 그래서 짧게 끼어드는 동작은 과거 시제. 과거에 뭔가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었어. 알잖아. 우리 원장님 어제 우리 밤 10시쯤에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지? 막 연구하고 있었어. 막 책도 쓰고 막 원서 쓰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갔어. 그러면 뭘 먼저 하고 있었어? 그지? 연구하고 있거나 내가 그지? 뭐 하고 있었던 거. 그게 먼저지. 그러고 나서 불이 꺼진 건 짧게 끼어들었지. 물론 이두 가지 사건 다 과거 일이지. 그러니까 과거 진행형, 과거 시제.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I just wanna cheer her up. 여기 보세요. 요것도 표현 하나 잠깐 보시고요. 나는 그녀를 뭐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어. 뭐 그지? 또는 격려해 주고 싶어. 치얼업. 알잖아. 치얼업. 그래서 치어리더들이 있잖아. 야구장 가면. 저거는 하나만 저기 중학교 수준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얘는 수능에 출제됐어요. 치얼 업 그러면 이렇게 동사가 부사랑 함께 이어진 거. 동사가 부사랑 함께 이어진 하나의 표현이라 해서 이거를 이어동사라고 설명하는 그 선생님들도 있고 저걸 구동사라고 설명 아니지 아 우리 이런 용어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진짜 환장할 노릇이야 그지 그냥 cheer 이런 거 있는데 up이랑 같이 함께 그냥 한 단어야 그냥 단어 하나로 쓰이는 단어 동사하고 부사가 함께 이어졌어 원장님 기억나니? 이거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대명사는 반드시 사이에만 써야 된다 했죠 그지 그래서 그 유명한 뭐라고? 동대부고. 동대부고 기억하라 했지. 동대부고. 원장님이 중대부고 나왔다 했잖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줄여서 중대부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줄여서 동대부고.
그래서 동대 부고 이게 수능에 나왔다니까 무시하지 마. 수능에 나왔어. 어법에 나왔다니까. 출제됐습니다. 아니면은 그 옛날에 그 무슨 그 아이돌 그룹이 걔네 노래 부르는 거 있었는데 핑미 핑미 핑미야 뭐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그걸 기억하셔도 좋아요.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업 이 구절 어쨌든 대명사 사이에 핑미업을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지? 완전히 노래 잘하지? 그지? 잘한다고? 뭐라고? 나도 그 정도는 부를 줄 안다고요? 그지? 혹시 잊고 있었지? 테너의 신? 합창단 단장이야? 알아? 합창단 회장이에요? 단장이, 그지? 아무나 단장하고서? 그지? 엄청 이거 잘해야 되지 않겠어? 자, 갑니다. I see. 알겠어. 이제 이해한 거야. I see는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듣고. 자, 지금까지 얘가 쭉왜 쇼핑 가고 왜 야구모자 사러 가는지 그 내용 파악 머릿속에 확실히 때려 박아야 돼요. 그죠? 다 아실 거야.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야, 나 금요일 오후에 갈수 있어. 그랬더니 제이든 얘기죠.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자, 사운드는 따로 정리하지 않겠어요. 이 형식 동사, 감각 동사, 소리라고 그래라. 또 소리. 영어는 자리라고 그랬어. 주어 나오고 동사 자리죠. 그러면 이런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우리말에 처럼 붙이고, 뒤에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만 쓴다고 그랬어. 형용사만. 형용사만 받는다 그랬어. 이 감각 동사, 이 형식 동사는. 그지? 그래서 뭐, 형용사인 상태처럼 들린다. 형용사만 써요. 명사 쓰지 않고. 형용사만 보어 가능어로. 기억나지? 보어 패밀리? 명사, 형용사. 그리고 동자의 변형. 알지? 세 가지. 뭐라고? 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뭐, 보는 척 하면서 뭐, 게임 보거나, 있다고 짓거나 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랬더니, 볼기짝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릴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잠깐만, 심심풀이로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로 한번 가볍게 읽어볼까요? Jaden wants to buy a birthday gift for Kate. 아니죠. 그지? 그냥 격려해 주려고, 용기 주려고 한 거였었어. Kate broke her arm last week. 팔이 아니라 다리였었어요. 그러니까, first. 올바른 정보가 아닌 거죠. You can help Jaden. 도울 수 있어, Jaden을. 금요일 날에, 맞죠? 금요일 날갈수 있다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That sounds perfect. 이렇게 얘기했어. 좋아요. 갑니다. 이 대화문 이제 마지막이고, 뭐, 뒤에, 뭐, 한장 정도 뭐, 찌끄레기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하고 해보시고요. 그냥 이것만 읽어보고, 이제, 아마도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이에요. 갑니다. Can you do me a favor? 도와줄 수 있어? Sure, 물론이야. What is it? 그게 뭔데? Can you move this table with me? 그죠? Move. 움직이다, 옮기다, 나르다.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Move. 이 테이블을 나와 함께, 그지? 옮길 수 있어? It's too heavy. 너무 무거워. 자, 준영아 대답해. Very도 부사인데 It's very heavy 써도 되는데 왜 to 썼을까? To가 그래서 정확하게 아셨는지. 쟤네 둘다 뜻은 똑같습니다. 너무, 매우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둘다 부사도 똑같아요. 품사도 똑같아. 그래서 형용사 앞자리 이렇게 쓸수 있죠. Too heavy, very heavy. 그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지? 그렇지. 기억나지? 수업 때 우리 다 했잖아, 그지? 속으로 나 기억 안 나거든요. 베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이라고 그랬지, 약간. 근데 투는 너무 뭐가 뭐 심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뭔가를 못 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했죠. 그래서 투. 만약에 베리 쓰면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무겁긴 하지만 내가 혼자서 옮길만 해. 옮길 수는 있어. 무겁긴 한데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 베리. 못 옮겨? 투. 그죠? Sure, no problem. 그렇지. 도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Thank you for.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그죠? 전사 뒤에. 그렇지. ing가 와야 됩니다. 왜냐면 전사는 명사하고만 짝꿍이기 때문에 동사 표현이 오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명사처럼 보이는 가발을 사갖고 와서 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겉가 같고. 이렇게 해서 전사 뒷자리 오는 이렇게 ing가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말로 동명사라고 배우는 거고, 또,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 그게 동명사였었지?
그래서 우리는 동명사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공부하잖아요. ing가 왜 만들어졌으며 ing가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로 우리말 무엇과 같은지를 아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계속 전사 뒤 ing 이 표현이 많이 필요하지. 많이 나왔으니까 이 표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